1976. In the top of the fifth. Runner on the two out walk to Ohtani. And here's the next. Ohtani crushes it. This one to left field. This one is gone. Wow. 30 for Ohtani.오늘 일단은 콘 놔둬가지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밍 맞춰보는 감각 키우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Nope. 자, 그럼 스윙 한 번만 다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이거 어려울 거 맞죠? 네? 회원님이 되니까 굉장히 맞을 걸요? 짧아 보이네요. 어려울 거 맞죠? 회원님이 되니까 애기 것처럼. 스윙 좀 간단하게 체크만 좀 해볼게요. 모아서 딱 지금 보니까 테이크백이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원님이 보고 앞다리가 앞으로 나갈 때 손만 살짝 뒤로 보내준다 생각해주세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 준비 딱 됐죠? 준비됐으면 여기서 앞다리가 앞으로 나갈 때 손을 축 이렇게 분리. 그럼 여기서 이제 회원님 회전해보세요. 여기서 회전할 때 앞으로 쑥 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회전할 때 상체를 살짝 뒤로 잡아주면서 쑥.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뒤에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뻗어주면서 쑥! 나갈 때도 그대로 살짝 지금은 눕혀준다는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쏠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로 처지는 사람한테 누우라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린 앞으로 나가니까 뒤로 좀 누워야지 그 중립 가운데로 올 수 있어요. 잡아두는 게 목표여서 뒤로 누우라는 겁니다. 오케이, 분리해주고 그때 살짝 팔꿈치가 더 옆구리에 붙어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붙어있어야 돼요. 상체 뒤에도 잡아두고 골반과 팔꿈치랑 상체는 교차. 그때 턱만 이렇게 안 쏘아져 있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굿. 그리고 스윙 뻗어주면서 수. 오케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항상 분리해주고 분리해주고 오케이. 여기서 갖고 오면서 오케이 교차. 그 다음 뻗어주면서 오케이 그대로 잡아주기. 좋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뒤꿈치만 항상 살리세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괜찮아요. 지금 상체 잡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테이크백은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 오케이. 아, 뒤꿈치. 자, 준비하시고.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아휴. 뭘 먹어야 돼요? 이게 눌러주면서 뒷다리 회전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열려버리니까 스윙이 잡고 싶어도 옆으로 다 빠져버리죠. 상체를 뒤로 잡는다고 해서 중심이 뒤로 퍼지는 게 아니라 회전 앞으로 딱 딛고 힘은 앞으로 가되 그때 상체가 이렇게 같이 따라가지 않도록 뒤에 있다가 잡아두려고 살짝 눕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이 이렇게 뒤로 오면 안 되겠죠. 그 부분 잘 체크해야 돼요. 고! 딱! 오! 살짝 지금 나올 때 조금씩 나오는 문제점은 다리가 디뎌지지 않고 회전을 한다. 공 던질 때 마찬가지입니다. 딛지 않고 회전하면 쏠리거나 옆으로 힘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딛었을 때 내가 좀 더 옆에 막을 수 있도록 이 다리를 바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훅 꽂히는 게 아니라 앞다리를 한번 딛고 뒤꿈치를 디디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칠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건데 하나 모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테이크백 아까 다리 갈 때 찢어져야 된다 했잖아요. 같이 둘 하는데 지금 앞꿈치만 앞꿈치만 딛고 허벅지 안쪽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이렇게 좀 약간 닫아주면서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둘 이렇게 이 시간이 여유 있게 딱 만들어지면 둘 이렇게 찍고 있을 거거든요. 치기 전에 뒤꿈치만 떨어져 있죠. 뒤꿈치를 강하게 디뎌주고 빵! 스타트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쉬운 건 두 다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딛고 치는 느낌이 좀 더 쉬워질 수 있고 회전 자체가 신호를 더 확실하게 줄 수가 있어요.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있다가 딛고 치려 하면 살짝 좀 가속이 안 붙어가지고 힘을 쓰기가 힘든데 앞꿈치를 먼저 찍어놓고 뒤꿈치를 디디면서 힘을 쓰면 살짝 가속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기서 디디면서 빵!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회원님이 지금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쳤다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죠? 천천히 저 하나 둘까지 해볼게요. 자, 하나 그 다음 둘 찍고 기다리세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뒤꿈치에 힘이 실려지고 그 다음 골반이 빵 들어갈 겁니다. 그때 회원님 고개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잡혀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망이가 이미 이렇게 퍼져있으면 안 되고
몸에 붙어서 팔꿈치가 쑥 뒤에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빼면 안 돼요. 지금도 스윙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죠. 아시겠죠? 상체는 좀 약간 세워진다는 느낌으로 살려 있어야 돼요. 둘, 오케이. 거기서 뒤꿈치 딛고 회전 딱 들어와 보세요. 그렇죠. 이때 고개 잡아주시고, 이때 회원님 여기까지 잘 잡았는데 허벅지 안쪽 힘 주면서 안쪽이 남아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볼 앞에서 여기 잡아뒀다가 이렇게 딱 칠 때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딱 맞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쭉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을 풀어주면은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죠. 딱 이 정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 하던 거랑 똑같이 하는데 뭐만 달라졌죠? 앞발. 찍고 딛는 거. 이 한 가지만 생겼는데 찍는 걸 여유 있게 해야지 좀 빵빵이 여유 있게 칠 수 있어요. 하나, 둘, 이러면 안 되고 하나, 둘 먼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기서 세 개 정도 치고 앞으로 넘어가서 세 개, 앞으로 넘어가서 세 개, 앞으로 넘어가서 세 개, 다시 뒤로 가서 세 개,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콘을 놔두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볼이죠? 그렇죠. 뒤로 오면 올수록 느린 볼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회원님이 내가 좀 딛는 포인트도 한번 다르게 조정해보고, 그리고 이 스타트나 이런 것도 조절해보고 하면서 회원님만의 그 타이밍을 잡는 경험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칠 때마다 느낌이 틀려질 건데 똑같이 치고 있으면 잘못 치고 있는 겁니다.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내가 좀 더 빠르게 준비한다든지, 아니 느려질수록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뒤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회원님 감각을 좀 찾을 거고요. 공통적은 항상 딛어주고 회전 빵, 딛어주고 회전 빵, 이건 항상 다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감 잡으시고 5개. 둘, 오케이. 와우. 하나, 찍고. 네,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자, 한번 넘어오시죠. 다리가 지금 살짝 열리는 거 빼고는 다 좋고, 그리고 좀 더 이 정도로 잡힌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뒷발이 뒤꿈치를 여기 나무봉 끝에다 대시고 앞다리는 그 뒤 이상 빠지지 않고 다리를 디뎠을 때 감각을 잘 기억하세요.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회원님이 힘을 줄 거는 뻗는 순간 말고는 솔직히 없어요. 스윙은 세기가 아니라 빠르게 돌리겠죠. 스피드가 빠르면 알아서 파워가 올라가고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세게 치려고 했는데 힘 뛰는 포인트까지 도달을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힘이 강해도 밀린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넘어오시죠. 네,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느낌을 느껴보는 게 회원님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잡아두려고 하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심지어 지금 인코스였는데 대처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자, 이제 뒤로 가시죠. 항상 왼발 앞에서 쳐야 돼요. 견문색. 자, 앞에 뒤져주고 헐. 견문색.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회원님 뭐 진짜 한 1kg짜리 배트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무거운 거 돌리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으아 오케이. 재밌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전에 우리 레슨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는 몸이 좀 나간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잡아두고 하니까 그때는 앞에가 아니면은 맞죠.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의 볼을 좀 컨택을 하고 내가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췄으니까 한번 회원님이 시합 나가셔서 그거 해보시고 다시 한번 좀 부족한 거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다이얼 레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oxed in. It's at third. Big shift.